경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배민선 스페너님, 박시현 스페너님, SA 김님, 김양희님, 김병수님, 홍석희님, 이초코 조아님, 김종욱 스페너님, 흐르는 구름처럼님, 하우님, 칸나님, 현숙님, 사모 스페너님 반갑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윤 대통령 남은 임기가 석 달도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네. 대전 당원 모임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도 탄핵 사유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조국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요. 탄핵 사유가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 10월 달부터 탄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가 절호의 찬스이죠. 사실 조금 늦긴 됐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봐야 됩니다. 내년이 되면 또 윤석열 씨가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네, 항상 일 시작과 시작을 끝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그렇죠. 지금 시작하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그렇죠. 어쨌든 끝장내야 되는데. 내년 2월달까지 끝장낼 수 있나 이거 좀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총선 4월달 때문에 그 전에 아무 일도 못했던 것 같고요. 4월달부터 이제 2개월 지나서 서두르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상임위 중에 18개를 다 가져오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그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게 이미 여태 그런 일 없었고요. 예전에 여상구가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능글능글하게 해서 사람을 속을 터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봤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단서를 달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시에는 1년씩 뭐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제안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 그렇죠.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얘기라도요 여러분.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내줄 생각은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야지 뭐 거부권 행사하는 저쪽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도움을 주겠다고 단서 조건을 1년 동안 행사 안 할 시에 검토해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또 잘했다고 박수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체계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김호중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면 안 걸린다라는 또 공식이 나왔네요. 음주운전 시인에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호중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돈으로 얼마나 막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 경우 들어보니까 한 달간 피해자하고 합의 보려고 그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게 늦었고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어쨌든 저기 소속사도 나서서 그 뭐 이름 바꿔가면서 했다면서요. 그게 아마 상장된 회사입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돈의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 돈과 연관이 있다. 판사도 어떻게 보면 AI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요즘 AI들이 그림도 그리던데 그렇죠? 그래서 AI를 판사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AI는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암호 해독도 하고 네.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민선 스페너님.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 어때? 하고 물어보지. 반대로. 역으로 치보지. 그러니까 좀 뭐 재주꾼이 없어요. 저기 민주당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긁어 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자, 네. 그런데 말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밑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분의 운기가 고난의 역경의 시간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얘기해서. 좋지 않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잘하고 호통 치고 이런 게 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뱉은 그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뺏기면 안 되겠지만. 예.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예전에 내주기까지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지난 네, 국회의원 지난 정부 때는. 자, 석 달도 길다라고 하는 이 조국 당대표의 말이 석 달 안에 끝나겠다라고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석 달도 너무 길다. 지금 이제 저렇게 뭡니까 돌직구를 던지는 저런 당대표의 조국 당대표의 저런 이야기나 제스처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큰 소리 쳐놓고 큰 소리 치고 나서 내가 어떤 책임 있는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조우 당대표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꺼냈으면 뭔가 준비된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괜히 석 달도 너무 길다, 3년도 너무 길다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하라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를 더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저게 탄핵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희망을 주는 것도 있고 잘하면 저걸 바꿀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에 촛불 나간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제2당인 제 조국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을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사실 진보당 어디 갔어요? 그 작년에는 이제 진보당이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해줬는데 요새 좀 당선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잊혀져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지 모르게 조국 당대표가 듬직한 거는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을 해도 꼭 방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약간 뭐든지 얘기가 보면은 상대하고 어떻게든지 협상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협상을 하려고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근데 말해서 이미 상대를 봐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냥 계속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예. 자, 뭐 남은 7개 가져와서 뭐 열차 18량을 다 가져오느냐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24일 그런데 그 왜 못 기다리냐? 여태까지 참은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그냥 아예 민주당 편에 아예 서버리면은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면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협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24일, 25일 이렇게 날짜를 계속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사실 대표님이 봤을 때 대표님이 국회의장이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저 뭡니까 의장의 입장에서는 중립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상대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저격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래 말을 못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고 좀 더 강경하게 민주당 쪽에 서서 조국 편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저 자리 가면 좀 어중간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좀 더 해당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취소. 좀 더 강경한 이런 사람이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계속 켜져 있어요. 네.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상임위를 빨리 결정을 해야 뭐 일을 스타트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놓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래 포기할래 아니면 국회의장을 포기할래 사실은 너가 다 가져 법사위원장만 가져줘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아, 맞아요. 이 법사위원장이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탄핵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탄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의원이 분명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만 갖고 와도 돼. 법사위원장 갖고 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서 위원장이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네, 그래서, 이걸 양보한다는 것은 뭐예요? 탄핵을 안 하고 정권과 싸우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만약에 국회의장이라면 양쪽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나 놓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거부하고 안 만나고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 뭐지? 그 판결 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가? 예. 네. 저는 그 7개를 차라리 그냥 제3지대에 그냥 나눠져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당 너 가져가지 말고
제3지대에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그냥 배분을 해라. 그냥 빨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데 나눠주게 되면 법사위원장 달라고 죽게 하면 살기로 달라버리고 지금 저렇게 시간 끄는 것도 결국은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탄핵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병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법과 관련된 뭐 특히 김건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네, 것이죠. 특검이든 뭐든 여러 가지 모든 게 많이 걸려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가장 또 유리한 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들만의 그 리그에서는 사실은 하나만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고 서로 연락하고 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되게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를 알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저희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예. 협상할 때 어떻게 돼요? 상대를 알아야 저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죠. 그래서 요거는 네,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여튼 요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백민서 스페너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지금 영상 조회수가 너무 저 사진에 네. 저 사진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추경호의 모습 보이시죠? 추경호 모습. 네, 가운데 있는 국회의장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고개를 숙이고 돌리고 해도 돌아서면 야 한잔 하자고 한잔 하고 풀면 그만인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속내이니까. 저런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끼리는 다 친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렇게. 예.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조금 예, 마음을 달리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정치인이죠. 어차피.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혹시 기대해볼 만하죠? 기대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김건희 석사 논문 드디어 검증이 되기 시작만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속전속결해야 되는데 이게 뭐 표절이라고 아무리 숙대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정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요. 또 박주민 의원이 제3자 뭐 이런 거 뭐 법안 발의 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네, 백민서 스페너님 같으면은 그 18개 다 가지고 와서 그냥 탄핵 물어붙이겠죠. 성질 같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무식하게 그 데드라인 주고 첫 번째 협상이 안 될 시에는 거기서 한 개씩 빼는 거예요. 상임위원이 7개에서 이제 6개 준다. 그러면 안 되겠지. 나중에 도로 없겠지. 또 시간 끌면은 또 6개에서 5개로 줄이고 이제 나중에 한 개 남았을 때 이거라도 가져갈래?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져가버리면 뭐 다 가져갈 수 있겠지. 여당에 좀 뿌려줄 수도 있겠지. 조국 당대표에게 좀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겠지. 문제는 뭐예요? 누가 쫄겠어요? 네,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예. 누가 어떻게 위기감을 누가 느끼겠어요? 국정에서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민주에서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서워서 바들바들한데 어떻겠습니까? 야야야 네. 잠깐 기다려. 복사해 줄까? 뭐 거부권 행사 안 한다는 뭐 단서에 있으면 나 그 법사위 이제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벌써 이야기했잖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원내대표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나 살자고 법사위원장을 포기한다고요? 만약에 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면은 고심해 볼만 하네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또 바보지. 그렇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이러나 저러나 집어넣어. 똑같아요. 네. 네. 그 탄핵 소리 하나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떠실까? 자, 조국 당대표님이 그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사실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해보니까 결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이게 모든 그 권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의 이 옆모습을 보니까 네. 아주 강성임이 드러나네요.
이 뼈대나 이런 것들이 울고 뭐 툭툭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성이 드러나고 옆면에서 보면 일자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턱도 탁 쳐내가지고 그냥 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뼈대가 강한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썹도 착 올라갔죠.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명리학 구조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장군의 기질도 드러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싸우는 사람이 살이 찌면 안 됩니다. 검찰청장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뭐 누구를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런 얼굴로는 조사가 안 되고요. 저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뼈밖에 없을 때 양적인 기운이 펄펄 날 때 그때 싸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를수록 탄핵이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뼈대가 뼈다구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이 둥실둥실 친 사람이 그렇게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살은 음이고 뼈는 양이기 때문에 양적인 기운이 있어 내가 싸우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바짝 말랐지만은 마른 사람들이 잘 싸우더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문신 많아가지고 대표님 그 동글동글하면서 네. 금목걸이 하면서 그 깡패 같은 역할을 하던데 그러면 그런 동글동글한 아이는 안 싸우는 말로 금만 주는 거지. 아 말로만. 네. 힘은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 즐기진 못해요. 나중에 실시 웃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즐기는 이런 것들은 떨어지더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민선 스패너님 그 출발 잘하셨습니다. 하우 스패너님 48랩 20만 빨리 넘기자. 네, 오늘 방송 중에 20만까지는 아니고 16만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르는 그림처럼님 감사합니다. 박시현 스패너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나면 16만은 되겠죠. 네, 김정은 스패너님 감사합니다. 김미숙님 감사합니다. 오나 범범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981명이고요. 19분 구독해 주시면은 16만 됩니다. 사실은 만 명이라는 숫자 올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계산해 봤는데 세 달 걸렸어요. 사실 저희가 이 민주당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또 실제로 또 뭡니까 시청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이 바닥이죠. 네. 어차피 유튜브 수익은 생각을 안 했고요. 저희 취지는 그래도 상담했을 때 지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셔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돼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저희 채널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그대로 실행하고 좀 귀 기울여서 내가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분들 덕분에 네,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계실 때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구독자 100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뭐죠 이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분석을 대표님이 끝까지 입을 안 열 거다라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말실수를 하셨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네.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면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눈이 약간 나. 눈이 약간 순수하잖아요. 생각도 많고 그냥. 약간 띠라게 보이긴 합니다. 차관이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 표정 자체가 이미 자신감이 예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이 긴장된 이 시간 속에서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고 이게 여러 사람이 짜맞춘 말에 본인이 실수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망신당한 거지. 가운데 분은 죄진 분 같네요. 다.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네. 거짓말 못하거든요. 군인이라는 건 거짓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에 저 사람 왼쪽 저 사람은 살이 좀 뼈가 둥글둥글 있는 사람 뼈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아니 누들누들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장관은. 옆에 사단장은 뭡니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얼굴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굴이 붉게 드러나 있는 것들 목까지 이렇게 붉다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 아는 사람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 당당하게 저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죠. 뭐 대령은 박대령, 네, 박정훈 대령님 네, 쳐다보고 있지만 거짓말 아는 사람 얼굴이 붉게 돼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거짓말아. 또 마음이. 또 이 피부 톤이 일곱 가지인데 이게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 거짓말하기 확 표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부터 약간 붉긴 합니다. 전 장관도. 백근하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예, 이규민님 감사합니다. 하우스페너님 하우님께서 마지막에 남을 채널이다. 자갈갈이라도 자갈길어도 끝내 정상에 오를 겁니다. 사팔레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5년 차인데 굉장히 실제 많이 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늘지 않고 겨우겨우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좀 맞춰주면 많이 늘 텐데 그죠? 처음 취지는 정치인을 좀 발굴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방송이라는 게 잠깐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약간 이중성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잘해야 잘한다 얘기를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이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사에서는 21일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어제 하루 사이에 약간 좀 보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보류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네요. 당장 그만둘 것 같으니 심기 변화 뭐 이렇게 놓고 사퇴 보류 발표했다 하때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연임 도전 예상 깨고 특검 청문회 당력 집중 당부를 했고요. 비명 이인영이 당권 도전설 솔솔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그냥 상식적인 기본적인 걸 생각해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목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뭐 젠빠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 다 제끼고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옥임님 감사합니다. 또 뭐 본인 정하고 싶으면 대표로서 또 연임을 하고 싶으시면 또 본인의 생각을 뚜렷하게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이 뚜렷한 생각도 없이 그냥 연임만 하겠다고 달라든다는 것은 또 곤란한 문제고요. 제가 아직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은 지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개나 걸린 한 6일 갔다 법원에 가야 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보는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생각은요. 일반 인도.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자칫하면 민주당이 대표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매우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모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남님께서 단점은 조금만 장점을 아주 많이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꼬라지를 못 보니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장점을 장점은 말씀해 분명히 있죠. 이재명 대표는 장점이 참고 견디는 힘이 상당히 강하신 분은 맞아요. 맞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이거 억울함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거 압니다. 사실은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돈 한 푼 안 먹었는 것도 뻔하게 알아요. 이분의 성향을 봐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조국은 그런 부분에서 난 죄는 없지만 뭐 사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뭐 그 사람 죄가 없다는 거 알아 조국이. 그렇지만은 나는 2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니도 다른 사람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긍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호감도가 높아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 자체를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가 되게 민주당 어떻게 잘 이끌고 가나 민주당이 좌초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 대표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실수로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도 싸우고 죽겠다 하면은 박수를 칠 겁니다. 사람들. 네.
이재명 대표님은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데요. 사실은 방법은 있잖아요.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나는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만 간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또 고문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있잖아요.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국회의원의 이런 직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그 뭐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업에 너무 집중을 하고 사업을 키우려고 막 하면 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키우기 전에 항상 멀리서 보고 그 사업을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실체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문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좀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펴서 또 새로운 민주당이 또 탄생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도 뭐 인재는 없잖아. 또 꽤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인재라는 것을 본인이 그 사람을 키우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여당 소식 전해드리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주원장 생각이 나네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주원장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컸잖아요. 가난한 집에 크고 이제 먹고 죽으려다가 먹을 게 없어서 선임으로 이제 됐죠. 입적했죠. 그러다가 그 선임이 똑똑한 놈인데 하도 무식해서 그 주지선임이 가르친 거죠. 집에 또 그렇게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게 주원장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겨우 이제 뭐 명나라의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훌륭하게 또 이렇게 잘 커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주원장이. 그렇지만 주원장은 굉장히 스케일이 컸던 사람이고요.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공신들 예를 들어서 이제 명나라를 세우기 전 직전까지 같이 내렸던 공신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죠. 그렇습니다. 원래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원장 같은 사람, 주원장이 원래 이름이 중삼이었던가요? 그래서 이름이 중팔이. 주원장 이름이 원래 중팔이었습니다. 그럴 때 중팔이. 중팔이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름을 바꿔줬죠. 자기 장인이 어떤 조그만한 그룹에 그 선두했는데 그분이 그건 이름 별로 안 주니까 주원장으로 해라 해서 주원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적극적이었고 그냥 거침이 없던 그런 분이었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소심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돌다리도 두드리는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는 게 이건 참 단점에 속하죠. 한 번 딱 두드리고 못했으면 그대로 확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있죠. 그래서 좀 내 정권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은 결국 모든 걸 놓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람마다 이제 집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집착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운동선수처럼 내가 그 하나의 종목에 내 몸을 진짜 피땀을 갈아 넣어서 그 맞습니다.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는 게 바로 이제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한 가지에는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괜찮은데 정치인은 내가 혼자 노력해서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기록을 갱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국민들을 보고 이렇게 좀 넓게 좀 폭넓게 좀 대인배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주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보였고 또 어떻게 주원장 생긴 게 더럽게 못생겨서 이게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원장이. 그렇죠? 아까 그 조국의 얼굴을 볼 때 옆에서 볼 때 턱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견디는 힘도 강하고요. 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장군의 역할을 될 수 있는 살이 빠졌을 때는 살이 쪘을 때는 이제 문관으로 갈 수 있지만 살이 빠졌을 때는 장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반정을 일으켜서 죽여버리면서 난장이 문관일 때는 살이 툭툭하게 찌고 임금이 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 빠짐과 또 살 쪘을 때 그 사람 모습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얼굴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 대표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걸 뭘 뜻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조국 당대표도 살이 쫙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퀭합니다. 사실 저거.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저게 에너지가 빠진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에너지가 빠진 상태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눈이 약간 희미하거든요. 이분은 눈이 살아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저희 소식 전해드리고 그 3개월을 왜 얘기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섣달 안에 뭔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런 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이면은 7월 달 들어서서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이날 오프 수업으로 1일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처음 인상학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들으셨던 분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 초대돼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20명입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그 사람 사진이나 인물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인상학 특강은 많이 해서 그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게 바로 또 인상학 특강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설명. 맞습니다. 예. 살아있는 거고 실제 그 얼굴을 보고 판단해 주는 것이니까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서 직접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얼굴을 보고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죠. 예. 종국 당대표님이 그 석 달도 너무 길다라고 한 것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해도 탄핵 사유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탄핵 소추로 사유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민주당의 15분의 1에 불과하여 조직력은 모자라지만 의원들이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성원을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경쟁해야 자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4월 달에 하셨고요. 이 석 달에 대한 이야기가 석 달이면은 지금부터 그러면 7, 8, 9, 9월 얘기하시는 거죠? 네. 7, 8, 9 좋죠. 7, 8, 9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열이가 안 좋습니다. 7월 달이 굉장히 또 최악이 될 텐데 안 좋습니다. 동백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동백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그것도 궁금한데 저 2년 그거 받은 거 조국 대표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소식은 잘 없더라고요. 사법 리스크 말이에요. 다시 항소 들어간 건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상담 예약하실 분들은 좀 미리미리 내가 이거를 전화통화로 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 상담을 할지 아니면 그것도 좀 아니면은 나는 좀 글로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하셔서 정의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좋고 좀 뭔가 결정 내리기 좀 어려운 사안이다 했을 때 연락 주셔도 괜찮겠어요. 특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다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좋냐 했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것은 물론 뭐 답은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답은 드리지만은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시고요. 남녀관계도 그냥 가까이 되기 전에 물어보세요. 특히 가까이 되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 다 들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궁합 하나도 맞지 않고 살면 이거 분명히 이 정도 돼 헤어지는데 아는데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연락 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안심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좀 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정들고 뭐 양가 부모 다 인사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여성들은 남자 보는 눈이 꽝인 여성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또 뭐 치마만 둘렀다고 너무 좋다고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아장나거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불편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희는 몰라요. 그분하고 저기 이 대표님하고 가족분이신 분들은 당연히 무슨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나는 그분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지인 관계도 아니다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대표는 뭐 고생한 사람이고 저도 고생을 한 사람이고 고생한 사람 입장으로서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대표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 뭐 염증을 느낀달까 이런 표정들을 보셔 다 나와요 실제로. 이 삶의 뭐랄까 이거 좀 답답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살아온 내력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비관하는 그런 얼굴도 보입니다. 표정이 보이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됐죠. 안 됐지만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팬클럽 있잖아요. 팬.
젠빠들 이런 사람들을 뭐 지휘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이 댓글러들 이 사람들 막 총공격하는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저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왜 댓글러가 확 갔다가 저희 방송도 확 들어왔다 그냥 싹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그거 다 알거든요. 저는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갔을까 왜 빠져나갔을까 계속 빠져나갑니다. 계속 빠져나가다가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채워져요. 또 쫙 채워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채웁니다.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러들 고용하는 것들 젠빠들에 대한 이런 기대는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요. 조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 얘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식당에 비유해서 그런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식당을 모르는 지방에 갔을 때 그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없어서 조금 이왕이면 그 고장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그 블로그 댓글 보고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 글에 적혀 있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 속상하시죠?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굳이 그렇게 팬클럽 고용해서 아니면 팬클럽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론몰이 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식당에 가면 다 이건 뭡니까? QR코드 찍었고 뭐 PR 하나 올려주면 뭘 하나 주겠다는데 전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가고 맛없으면 맛있는 대로 가야지. 왜 그런 걸 찍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익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 내가 뭐 일부러 그걸 맛있다 맛없다 그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거냐 이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정치인도 맛집처럼 각자의 취향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른데요. 그 맛 비평가도 막 칼럼니스트도 그 막 칼럼니스트의 기준이 있잖아요. 영화도 상 많이 받은 게 재밌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치는 일단은 인물이 중심이라는 거 꼭 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아니고 행동, 뭐 이렇게 특징 이런 거 다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팬클럽은 그 맛집 블로그 돈 써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 더하다. 예, 그러지 마라 좀. 막 몰아붙이고 막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 아주 그냥 그 맛집 블로그 보고 맛있을 거 와서 기대해서 갔다가 와 완전히 다시는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지지자들 그래야 20만 명 될 텐데. 아, 그리고 팬클럽 또 12만. 네, 12만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100만이라고 이런 거 하는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뭐 있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안 한 걸 했으니까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아랑곳 안 하고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이 정말 전문 분야를 파고하시는 게 바로 또 조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멤버십으로 넘어갈 건데요. 멤버십의 하도는 바로 이겁니다. 플랜 B. 플랜 B와 비호감 정치인이 여당에 있는 그 보수의 인물 중에 비호감 1위, 그리고 야당에서 비호감 1위, 전체 합쳐서 비호감 1위를 이따가 멤버십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지금 설문조사 한 거에서 여당 정치인 중에 비호감인 인물을 뭐 너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요새 나오는 분들 중에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네 사람 중에 한동훈이 비호감 1위 74%를 찍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똑같네, 제 마음은. 네. 한동훈이 1위를 저기 한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한동훈이 비호감이에요. 자신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벼워요. 예. 그리고 자기의 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돌리는, 바꾸는 이런 부분이 아주. 그리고 저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되돌아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고 잘 사과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동훈 씨의 가장 비호감인 행동과 모습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너무 한동훈 씨가
보여지는 시각적인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언밸런스하죠. 완전히 반비례. 그리고 허당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 셀카 찍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네, 동기생 중에 네. 연예인 배우가 있다 보니까 본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팬클럽도 마찬가지예요. 팬클럽처럼 행동했잖아. 팬클럽 같이 이렇게 했잖아. 그럼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팬클럽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표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면 대표님, 내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석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절대는 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은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을 악마화한다든가 조국이 무슨 뭐 합해서 뭐 문과 합해서 무슨 파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초창기 얼마나 밀어붙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댓글 좀 볼까요? 한동훈, 아유 백민 선수 패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호님은 동훈이는 지가 잘생긴 줄 아나 봐. 자, 우리가 생각이 약간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이요? 약간 낮은 사람. 이 한동훈의 특징을 보면요. 어떨 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쫙 빠집니다. 보셨습니까? 살이 쫙 빠집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살이 확 붙습니다. 이 대표도 살이 쫙 빠졌습니다. 네, 대표님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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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야기는. 마음의 변화가 많을수록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많을수록.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마음의 변화나 생각이 너무 많고 잡생각이 많을수록 싹 빠지는 거예요. 잡생각이 많으면 어떻다? 내 내장기관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얼굴은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뱃속에서 여러 가지 뭐 나쁜 물질이 나오게 되면 얼굴도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제일 어떻게 보면 크다. 얼굴의 색깔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이야기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층의 윤상현 씨가 한 이야기가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그 신뢰관계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분 김한규 의원이 통화할 때 10초밖에 안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10초만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랬을까 뭐 이렇게 아니 우리가 전화하다가 아 바쁘다 좀 이따 오케이 끊을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정말 급하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마누라가 앞에 있는데 자꾸 통화할 수 없어서 자초 없어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뭐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일 아닌가. 대통령이라고 별건가. 네. 살찌는 것도 똑같고 빠르는 것도 똑같고 먹는 거 비슷할 텐데 뭐 얼마나 더 맛있는 거 먹게 소중한 건 똑같을 거고 뭐가 다른데. 근데 주변의 정치인들도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부적인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사생활까지 그 사람 마음속까지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좀 유일한 이유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속이 터져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조만간 밝혀지겠죠. 그 댓글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 구독자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아, 나경원이 될 것 같다 당대표. 아니면은 원희룡이 될 것 같다. 친윤이다 원희룡이. 이분 이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 깔아놓은 거고 결국은 한동훈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뭐 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면은 윤 정부가 5년 동안 했던 일은 또 다 감춰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못하겠어요. 뭐든지 다 아는데. 예. 그걸 막으려면 한동훈 특검으로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국정조사를 해야 되나 어쨌든. 저희 방송은 참 뭐랄까요. 부족한 방송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꽃님인지 먼저 맞습니다. 부족한 방송 맞아요. 저희가 인간은 다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로 가는데 우리만 비현실주의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주의 같으면은 야당 대표를 띄우거나 야당을 좋다고 계속하고 진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같은 야당 대표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발언하신 강민구 의원님 동갑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뭡니까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저 생각은 정확한 정보를 좀 내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나. 사실은 저희는 또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명리학적 구조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숨기고 좋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박수치고 뭐 같이 뭐 댓글로 달라고 같이 이렇게 하면 뭐 나쁘지 않겠지. 네, 대표님 근데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해서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고요. 그 맞죠? 네.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까지 사실 들춰내는 게 사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내가 연임하고 싶다면 연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시면 그게 합당하면 오케이. 네. 뭐 잘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얘기는 지금 여러 번 저희가 언급해드려서 혼자 고민하다 혼자 쓰러지잖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원내대표도 그냥 썩 앉혀버리고 또 뭡니까 국회의장도 그냥 누구의 말 없이 싹 의규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 앉힌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대표의 입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이번에 이거 예를 들어서 연임하는 것도 말 없이 그냥 슬쩍 그냥 올라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하시든 뭐 당대표를 연임하든 아니면 뭐 방탄을 2중, 3중, 4중, 5중을 해도 사실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게 오해를 사지 않게끔 좀 정확하게 좀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분 스타일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정치야. 다 스타일이 있고 내가 그분이 너무 좋으면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좀 멀리 보고 좀 잘 판단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이거 준비하셨는데 이거 하실까요? 할까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멤버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멤버십 저 가족 건강 지키기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실제 영적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항상 그러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갔다 오면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장례식장이고 또 산소가 또 무덤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서서한 이런 집은 잘 들어가지 않고요. 뭐 식당도 딱 들어가 침침한 식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한 식당 들어가고 밝은 식당 들어갑니다. 그건 뭘 뜻하죠? 이 밝다는 것은 양을 의미하고 또 어둡다는 것은 음을 의미하는데 내가 왜 칙칙한 데 들어가야 되지? 밝은 데 들어가지. 밝은 데 들어가 밝은 데서 밥을 먹어야 또 밥맛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같은 데 가도 멀리서 쳐다보고 인사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배로 한 번씩 가지만은 금방 갔다가 인사만 하고 잠깐 있다가 그냥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아들, 큰아들인 이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뻐했죠. 형님을. 그 집안에서 모든 걸 형님한테 다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거죠. 저 뒤에서 쳐다보고 그냥 쑥 피하고 저 뒤에서 피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아버지는 저하고도 친했고 이랬습니다. 저희 명약 구조에서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아버지만은 뭐, 어머니 겁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두 분이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한 달 있다가 형님이 돌아가실 거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자리가 바로 뒷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형님이. 유골함을. 뒷자리에 바로 딱 그 벽에 붙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존재하고요. 그만큼 업이 많은 사람들이 둘을 갖겠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처음에 첫째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이게 몸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안 낫고 이렇게 안 나을 때는 신병일 가능성, 영의 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적인 것을 먼저 치료해라.
그때는 할 수 없이 무속인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무속인한테 가서 좀 해달라 그래라. 그럼 해준다. 됐죠?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거 논문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논문 있어요. 네. 저것은 뭐냐면 귀신이 불침부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적 중에 하나죠. 예. 예, 귀신이 내한테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적이 하나인데 부적의 상단에는 날일자가 날일은 밝은 거죠. 밝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밝은 걸 의미하고 중심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뻗어나가는 걸 상징하죠. 그리고 밝으면 귀신이 침범을 못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음의 강인함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못 붙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이다. 부적의 효과를 아십니까? 효과 모르겠죠. 요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적을 빨갛게 빨간 펜으로 써도 되고요. 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갈 때나 또는 뭐 할 수 없이 정리시장 가거나 할 때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면 식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고 딱 부주 딱 넣고 여러분하고 아시는 분은 인사하고 바로 나와서 바로 가버립니다. 밥 먹으러 하면 아, 먹고 왔다고 그냥 와버립니다. 저는 식사 안 해요. 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셔도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식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요. 안 먹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셨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3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밥은 먹었죠. 밥은 먹었죠. 그렇지만은 갔다 와서 다 또 털어냈죠. 다 이렇게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요대로 찍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쫙 그리시면 예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네, 김종욱 스페너님께서 가끔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네.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던 내용을 어떤 때는 같은 시기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부적은 재작년에도 저희가 부적을 정말 효험이 있다. 이렇게 만병 만사형통이라는 그 부적을 박물관까지 가서 야, 요거를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걸어 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채널에는 광고가 없어요. 그거 있죠. PPL인가요? PPL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발음 소리 하면 PPL도 없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리액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광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동물 형상이나 부적을 시청자들에게 주문 판매하면 어떨까요? 그냥 드리죠. 아, 아니에요. 뭐든지 그 절에 가도 사실은 공덕을 빌 때는 공짜는 복전함에 돈을 넣어야죠. 네.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은 가끔 전화 주세요. 그거 어디서 구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게 대량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 엄청 하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그때 만다라 같은 경우도 액자. 아니요. 이번에 이렇게 할 거면 이번에 달력을 판매할 텐데 네. 달력에 만사의 형통 부적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뒷면에다 넣으면 딱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아, 예, 예. 달력은 저희가 벽걸이용이 아닌 탁상형 달력으로 만들어지고 앞면에는 본인의 운세가 있고 뒷면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페이지나 첫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넣으면 좋겠네요. 부적을 하나 예. 넣는 걸로. 지금 6월 달이죠. 맞춤 달력 그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시작한 달에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가 아닌 뭐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달력을 저희가 접수받을 때는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접수를 해주셔야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올 연말에 혹시 내년 것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정회원 등록은 먼저 하셔야 되고요. 내년 거 혹시 하실 분들은 부적 넣어서 해드릴게요. 예. 예. 그거 필요하신 분들. 자, 요거 마무리하고 일단은 멤버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 정치 중에 비호감인 인물은 한동훈, 그 2위가 나경원입니다. 자, 여당 당대표가 나경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혹시? 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뭐 천재지변이 나오면 뭐 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판단에서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거의 한 80% 90%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사를 자꾸 내보내는 것은 그 다음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때 대선 후보 될 때도 홍준표 씨가 뭐 여존지 뭔지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지지율이. 아 어쨌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문조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달력 한번 하죠 다음에. 네. 달력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맞춤 달력 내년 거요? 그냥 달력. 그냥 달력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따가 말씀드리죠. 예. 그냥 범용으로 쓰는 달력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접수자가 최소한 1,000명은 돼야 넘었나? 한 500명은 되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 360명이면 달력을 사서 구매하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또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경원이 될 수도 하고 하셨는데 나경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보의원이 너무나 나경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무력으로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되면 안 그래도 용산하고 계속 만나야 되지 않아요? 대표님? 지선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원희룡 씨는 왠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안 돼. 너무 가벼워. 부의원이 안 좋아해요. 네, 부의원 타입은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원희룡 씨는 또 다른 걸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 끝날 때 안 됐어요? 그러게. 그러면 저 원희룡 씨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시루거든. 총리 자리를 주려나 아니면 또 뭐 빈자리가 있으면 혹시 껴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멤버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